鬼滅シリーズ3異岸異常。さあ、어느덧16강진출자7번째16강진출자를배출하지않습니까신상훈이틀에서3년만에올라오자마자마지은꺾고16강대단한겁니다그렇죠그런데마지은선수프로토스터마지은선수장난아닙니다자경기지켜봅니다승리가됩니다자이곳블루스톰은2인용맵입니다자한시쪽에신상호선수그리고아래쪽신상호선수라이브캠으로여러분께보여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아래쪽에7시쪽에는바로마지훈선수여러번말씀드려도아마마지훈선수와마지훈선수팬여러분들은귀아프지않을것같아요 MS 5회연속결승그중에3번은우승2번은준우승네마지훈선수 MBC 게임 A매치 성적이71승35패승률이 67% 에달합니다굉장히좋은성적이죠그중에가장눈에확튀는성적은역시프로토스전28승8패승률 77.8% 를보여주고있어요이8패도사실김태경선수에게대부분진거지그리고강민선수와의다전대승부때뭐한두경기내줬던거지진짜프로토스는닥치는대로때려잡았다는얘기거든요네2007공식전성전적을살펴봐도프로토스전7승1패7연승을달리고있습니다한번졌네요네금년들어서참웬만해서프로토스를잡을수없는선수가마지훈선수인데그래서김태경선수가화제에오르고대단했다는거아니겠습니까하지만여전히마지훈은마지훈이라는거네이긴건이제김태경이니까이겼다고치죠자만약신상호선수가그반열그렇게따진다면은마지훈선수이기면김태경반열에오르는거네요오버로드뽑고부드러운게다가게스까지프로토스들이일반적으로이맵에서앞마당확장기지를가져가는빌드를많이선택을하기때문에뭐윤용태선수도그랬고말이죠네그렇기때문에신상호선수에게압박감을심어주기위한선택이아니었나싶은데요네중형유닛들은그러니까이제벌처이상되는크기를가진유닛들에게는이블루스톰이라는맵이동선이굉장히긴그러니까러쉬거리가좀먼그런맵입니다그런데소형유닛들조그만유닛들딱보기에도조그만유닛들은그런유닛들에게는그렇게안짧아요저글링앞마당과앞마당사이가연결되는새끼리분명존재하기때문에압박을한번제대로해보겠다이런생각으로보이는데네자그래서포지먼저건설했습니다신상호선수는맞지요앞마당에서앞마당까지달려가는거리는진짜극히짧죠그렇기때문에바로그런부분때문에신상호선수가앞마당을가져가기위해서는이렇게또빠른저글링에좀민감할수밖에는없어요토케는먼저짓고요아직까지렉서스는건설하지않고있는신상호선수자드론이나갑니다요즘저글저들이이렇게프로토스의더블렉서스를의식한예초반일단좀더블렉서스를해라하지만그냥뭐배짱플레이있는대로하지말고좀압박좀받아라예이런의미로선스포닝을좀많이하는데요즘선수들이썩좋은결과를보여주지못했어요장명수선수의경기도그랬었고크로브가나가는데네그쪽으로저글링이좀선수가투입되는게보이네요자우측으로돌아가요우측으로예네야잘피미니언만보면굉장히잘피한것으로보이네요예프로브가많이죠자나오는길목을막아놨습니다만이미프로브는빠져나가있는상태그리고저렇게이제프로브가더이상의저글링양을확인하지못하게하기위해서네예저글링이계속나오거든요예계속나와요계속이게지금옆쪽으로빙글돌아서예이어서끝내겠다는거예요이거는예프로브잘나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추가적으로나간프로브가추가적으로나오는저글링의양을좀받기때문에이렇게자리를잡고있는거거든요왼쪽깨져요왼쪽깨집니다왼쪽깨져요캐논이들어갔어요세기들어갔고네바로뜬저글링세발이면이지역컨트롤에신경써줄경우좀까다롭죠예그렇죠캐논건설하지않고는뭐프로브로지금쫓아다니면서막기는좀손해가너무막심하고요자지금커다란지장이생겼다자그럼이게지금그리고문제는이거거든요이거거든요이거거든요바로바로경기를뽑고바로바로아이게
진짜요? 어디 갔나요? 저 밑에 있는 명령들은 뭔가요? 아, 저 HP 한 칸 남은 네, 캐논 못 깬 건 되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본진 아직까지 신랑이를 계속하고 있죠? 저는 아니요. 본진 나왔어요. 아, 그게 나왔어요? 예. 아니, 이게 옆에 그 센터 지역 쪽에 미니맵상 지금 이동속도로 봤을 때 아까 저글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수의 저글링이나마 들어갔으면은 캐논을 하나 깨고 또 하나. 예. 네. 데미지를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또 한번 저글링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마지은 선수가 초반에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아이, 걸렸습니다. 아, 예. 네. 그게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그리고 신상우 선수가 저글링 난입을 뭐 완벽하게 원천 봉쇄해서 틀어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파고들 만한 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해처린 세 개입니다. 그리고 계속 달렸고요. 테카를 타나요? 지금 뭐 드론 충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냥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신상훈 선수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캐논 막 두르면 되죠. 네. 아, 막 두르면 예. 결국엔 저글링은 한계가 있고 그게 막히는 순간 마지은 선수라는 마지은이라는 대우를 낮게 되는 거거든요. 진출하는 거거든요. 네, 16강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은을 꺾고 자 일단 마지은 선수 저글링 생산 일단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마지은 선수도 맞아요. 그렇죠. 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 드론 찍네요. 예, 드론 예. 찍네요. 예. 저걸 지금은 뭐 입구 쪽에 워낙 저렇게 어? 잘 세웠기 때문에 야 캐논 한다는 범위에서 툭 때리고 왔어요. 타겟은? 예. 이제는 뭐 흔들리던 곳에서 완벽하게 페이스를 찾았는데요, 신상호 선수가. 예? 네. 예. 앞마당 넥서스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본진은 약간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프로브 손실 크지 않았고, 앞마당 확장 이제 깨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드론 뽑기 시작하는 마지은 선수와 이미 이제 태클을 확보하고 있는 신상호 선수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올라갑니다. 차이가 좀 나는 건데요, 이거는. 예. 예. 저쪽은 이미 컷웨어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이쪽은 에어 이제 눌렀고, 피라리스 된 이제 건설 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은 선수가 그래도 잘한 부분은 해처리를 내기까지 늘렸다는 겁니다. 적의 힘은 해처리에서 나오거든요. 질러 셋과 프로 둘. 네. 네 이건 압박을 드론을 그렇죠. 네. 드론을 못 찍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네 이거 뭐 확실하게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드론 찍지 말고 저글링 찍어라 이런 의미고. 아 이거 중간에. 이드네요. 많지도 않은 저글링 가지고 지금. 예, 그러면서 프로그 1.4 하기도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미 컷을 찍혔습니다. 아, 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네, 저글링이 시간 끌고 그동안에 이제 저글링 조금 더 보강해서 깔끔하게 막으면은 뭐 이 질럿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내 자리, 아유, 잘 파고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뭐라고 때리고 있는 마재훈 선수. 좋게 싸우고 있는 신상호 선수입니다. 하나 들어주고 질럿. 같이 나와서 일단 컨세어 날아오기 전에 막아냈습니다. 네. 뭐 드론 많이 잃지 않고 어쨌든 뭐 구석으로 질럿은 잘 파고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드론을 많이 잃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으로 잘 막아서 예. 이후에 나오는 컨세어도 히드라로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채비는 됐다고 봐요. 제가 추가 확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9시 쪽에 컨세어가 이미 쓰고 있었던 상태에 네, 근처 오버로드는 정리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마재현 선수도 중반까지의 그 운영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상호 선수에게 공격 따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비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태지. 해처리가 일단 4개까지 확보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확장 기지에 네 번째 해처리 선 상태이기 때문에 드론 계속 찍으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크 템플러 김태근 선수의 커세와 다크 템플러에 막 엄청나게 휘둘리면서 경기를 내준 경험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빈틈 보이지 않도록 진짜 신경을 곤두 세워야 되고요. 신상호 선수는 뭐 처음에는 선방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전에 봤었던 이득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자 빈틈을 찾고 있는 신상호 선수였고요. 다크톱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기 지역까지 아직은 오버로드가 없는 가운데 네. 확인하는 신상호 선수. 나란히 보네요. 앞서오니 뒤서오니 네. 여기 오버로드 나올 그 시점에 맞춰서 히드라만 배치가 돼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저렇게 앞쪽에 있는 병력들 무시하고 본진까지 뛰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버로드